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개장전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존스 2.13% 상승, 나스닥 0.94% 상승, 반도체 지수도 1.75% 상승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하락하다가 끌어당긴 부분이 있으니까요. 유럽은 0.80%, 독일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우존스 2.13%로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넉 달 만에 상승 0.6%로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유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과 같은 종목들 상승, 모더나가 백신 개발 발표하면서 시장 랠리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는 한 달여 동안 240일의 저항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40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요. 나스닥 전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갭 상승했던 부분 2%에서 마이너스 2%니까 4%의 하락 진폭이었다 할 수 있겠죠. 추가로 하락했으나 장막판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6.9%까지도 빠졌던 부분 마이너스 0.2%로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요. 아마존도 4%대 하락해서 마이너스 1%대로 좁히는 상황, 애플도 3%대에서 플러스 1.53%로 상승 전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3%에서 0.5% 상승으로 전환하는, 20일 임금까지 조정받으니 핵심 주도주 군에 있던 종목군들 저가 매수세 유입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20일 임금에서 반등하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독일도 조정은 받았다 합니다만 20일권역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니까 양호. 아시아권은 전반적으로 전일 약세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하락에 따른 여파였겠죠. 상해 종합지수도 0.83% 하락인데 고점 부위에서 아직까지 견조한 모습이고요. 니케이도 0.87%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미국 선물이 추가로 더 한 시간 더 거래된 미국 선물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조금 더 처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많이 올라왔으니 차익실현 매물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20일 인근이니까 신규 매수세 대기하고 있던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다고 대기하고 있던 신규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당히 전일 큰 폭으로 움직였던 하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다시 1200원대 돌파하면서 1205원 기록하고 있고요. 자, 미국 시장 하락폭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견조했습니다. 코스피 0.11% 하락, 코스닥 0.36% 하락입니다. 자, 전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으면서 시장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권역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흔들렸습니다만 장막판에 끌어당기면서 여기 부위부터 미국 선물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적당히 마무리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이 강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특히 조금 지지부진한 지수 다우존스 지수가 240일을 돌파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전고점 라인,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만약에 좀 강하게 들어온다면 돌파 시도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그 발표가 제로 소멸로 이어졌습니다. 그린 뉴딜로 분류되는 두산 표세, 그리고 풍력, 그죠? 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쪽 상당히 10% 이상의 하락폭 가져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왔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조정 보이는 모습입니다. 결제 관련주들 조정 보이는 모습. 2차전지 관련도 전일 낙폭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던진 걸로 파악되고요. 전일 셀트리온 삼행제도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상장 기대감 계속 시장에서 나오면서 엔터테인먼트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빠른 순환매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조금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 여지없이 나오는 지금 현재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오늘의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양호했으니 전고점 돌파 시도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 돌파했는데요. 추가 랠리 가능한 구간이니까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좀 두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상승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간단하게 짚어 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 시장 그렇게 흔들림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 인근부터 말씀드렸어요. 52,000원권부터 매수할 수 있다. 탄탄하게 모든 이평선 다 받쳐놓고 추가 상승할 때 오늘 아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57,000원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57,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당장 57,000원을 뭐 돌파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다져놨으니까 추가 상승하는데 별 무리 없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부분, 영국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뉴스는 삼성전자의 수혜가 될수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SK 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 지지부진합니다. 최근에 한 5거래일 동안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앞전 저점, 여기 권역 8만 원대 정도는 지킬 것이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중장기로 좀 들고 가는 데는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 하락하면 좀 주가는 8만 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고 85,000원권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데 상당히 저항권이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LG화 고점 부위에서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양호한 모습으로 가다가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좀 맞으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고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전고점 부위에서 지루하게 지금 한 2주 정도 인근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랠리한다면 충분히 2차전지에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자, NC소프트와 같은 게임주,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주기 때문에 100만 원 인근까지 갔습니다만 조정을 좀 받고 있고 20일 인근에서 매수 들어가 있거든요. 충분히 조정 받았으니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 자, 최근에 5G가 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간것 없는 KMW 마찬가지로 이평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상황에서 충분히 박스권 이루면서 힘이 응축돼 있으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스테크와 같은 그죠 종목들, 서진 시스템과 같은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키 맞추기 양상으로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33만 원의 저항을 자꾸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상실험 7월 16일부터 사람에게 이제 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유럽과 손잡고 임상실험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소식들을 들려오고 있고 중화 항체 등의 개발에 상당히 지금 박차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대감 상당히 있습니다. 셀트리온 전고점 권역인 33만 원대만 돌파한다면 추가로 예전에 신고가권까지도 36만 7천 원갈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제 조건은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 33만 원.
자, 전일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돌파하는 것 같으니까, 전고점 돌파하는 것 같으니까 매수 의견도 드렸는데요. 5% 정도 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만약에 처지면요, 31만 2천 원권인 21권역에서 또 추가 매수. 그럼 단가가 18,000원 갭이니까 한 2만, 32만 1,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반등 시도시 조금 더 추가한다면 충분히 반등 시 플러스권 전환하면서 적절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견이 예전에는 30만원에서 매수, 33만원에서 매도, 그런 박스권 매매를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33만원 인근인데 매수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략을 수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전고점 부위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고 기대감 때문에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익 실현 물량 들어오고 있고, SK 바이오팜 외국인 자금 빼나간 거 보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형제 쪽으로 매수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3만원 위로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적절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원 에쿠티 파트너스의 블록 딜 소식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0만원권 밑으로 처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고, 10만 4천원권 상당히 강력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10만 4천원권에서 매수 들어갔거든요. 11만원권을 강하게 넘어가야 됩니다만 계속 부딪히면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지금 만약에 코스닥이 추가 랠리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니까 상단, 여기 전고점까지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더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21권역까지 좀더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없는 분이라면 관심 가지고 한번 슬슬 접근할 수도 있는 권역이다, 말씀드리겠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연속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격이 크죠. 좀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뭐 경제 방송에서 사라고 하는 모습에 닥터케이는 격분을 좀 했었습니다. 왜? 스트레이트로 얼마가 올랐는데, 그죠? 사라고 하느냐? 나는 못 산다, 했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내려옵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그죠? 조정 더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강하게 또 랠리했다가 언택트 관련주들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은 그렇습니다.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반드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3, 4일 올랐다면 적절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빠지기 전에 조금 일부 차익 실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수익을 많이 토해내지 않고 잘 챙겨가면서 또 하단 단기 조정권에서는 또 매수해서 추가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반드시 일부 물량은 차익 실현하면서 챙겨가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시장 한번 랠리한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면서 나중에 전 8시 50분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